안녕하세요. 드림개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빔 하차하는 영상이 별로 없죠. 이게 원래 이런 작업은 지금 7톤이나 이런 걸로 하면 참 좋은 작업인데 빔이 몇 개 안 온 줄 알았는데 네 차나 왔어요. 차가 네 대나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곳은 이제 능곡 지하차도 확장 공사 중인 곳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곳에서 철근 내리는 영상도 올렸었고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자, 이제 오늘은 빔 하차 영상을 360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찍지 못했어요. 약 1시간 20분 그 정도밖에 못 찍었고 나머지는 건전지가 없어갖고 배터리가 부족했던 거죠. 또 뭐 이후에 배터리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찍다 보니까 작업이 아주 제 입장에서 조금 빡셌습니다. 다른 분들은 별거 뭐 현장에 들어가 계신 분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두 시간 이상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좀 빡세다고 보면 되죠. 오랜만에 빔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 공사할 때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토목빔이라고 하죠. 제일 긴 게 여기서는 10m짜리입니다. 오늘 내리는 빔에서 가장 긴 빔이 10m짜리요. 오늘은 이제 이 360도 영상은 돌면서 보기가 힘드니까 그거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많이 안 해드리려고 해요. 설명해 드려봤자 뭐 그냥 보면 되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빔이 있는데 맨 위에 한 두 주 정도는 빔이 좀 짧죠. 그리고 아래쪽에 약 세 주 정도는 빔이 또 깁니다. 그게 10m짜리예요. 분리를 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틀리잖아요. 철근도 마찬가지고 이런 빔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재들이 오게 되면은 그 종류가 틀리면은 그걸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분리 작업을 해줘야죠. 같은 빔이지만 쓰임새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이제 빔 작업할 때 철근 작업할 때 그 외에 다른 그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옆에 있어도 안 되고 이 화물차 뒤쪽 제 지게차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쪽 있죠. 저 너머 뒤쪽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밀고 들어가다가 뒤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로 저 빔이 밀려서 뒤로 떨어졌을 때 뒤에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을 때 절대 작업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는 몇 번 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빔 뒤로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일단 저 위에 것은 제 지게차 운전석에서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도와주시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안 보이는데 막 그냥 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보고 들어가야 돼. 보고 못 본다 그럼 누군가 봐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맨 위에 한 줄 짧은 빔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그 화물차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한테도 물어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10m 빔이 한 1톤 정도 해요. 조금 부족하죠. 한 900몇 킬로 나가는데 1톤으로 봤을 때 보통 한 줄에 7줄이 실립니다. 7줄이 실리면은 7톤 언저리죠. 그래서 이제 7톤 지게차 같은 경우 오게 되면은 한 줄 한 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4.5톤 지게차로는 저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두 번이나 또는 세 번에 나눠 뜨고 있죠.
그리고 이제 7톤 지게차는 이 폭이 우리 4.5톤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긴 장빙 같은 거 들어도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흔들림이 덜하죠. 지금 그나마 이곳은 지형이 많이 단단한 그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많이 안 흔들리는데, 비포장 같은 데 작업을 한다거나 좀 비탈진 곳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게차가 폭이 넓을수록 덜 흔들립니다. 이런 건 바짝바짝 붙여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한 번씩 보는 게 좋죠. 제가 이날 떠보니까 한 3개 정도까지가 안정권이에요. 지게차로 요 10m 비밀 떴을 때 3개 정도까지가 가장 안전한 그 무게인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7줄일 경우 2개, 2개, 3개 이렇게 3번 정도에 뜹니다. 지금 한 줄에 3번 정도 뜬다는 얘기죠. 뭐 7통은 한 번에 떠버리니까 7통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지금 저 끝에 10m 빔이 하나 있는데 저게 여기 이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서 빼줄 거예요. 빼졌죠? 이렇게 뺄 때 위험하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뒤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뒤쪽에 그냥 흙바닥이죠. 흙바닥이고 다 이 바닥은 다 파고 다시 포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바닥이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이런 자재가 떨어지면은 굉음이 일어나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떨어지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상이 빔 작업 정말 조심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죠. 빔 작업 그리고 철근 작업, 유리 작업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에요. 특히 유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보험 얘기 했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 들고 가다가 유리를 엎어먹었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무리 특약이 있어도 유리는 보상이 안 될 경우도 많아요. 물론 지게차가 갖다 들이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게차가 들고 유리를 떨어뜨렸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10m 빔이죠.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게차에 앉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죠. 저런 분이 최고의 화물차 사장님입니다. 근데 조금 위험하죠. 사실은 자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작업할 때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이곳에 내려놓고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이 장빔 10m 빔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10m 빔을 집어넣어야 되고 뒤에 있는 작은 절단된 빔을 갖다가 저 위에 2단으로 쌀 거거든요. 지금 장빔이랑 이게 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밀면서 또 끼었죠. 뭐 이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이 장빔을 저 위로 던져 밑으로 뒤로 던져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짧은 빔을 저기로 2단으로 쌀 겁니다. 한쪽씩 빼면 더 편하죠. 이렇게 뭐 이런 곳에서야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죠. 이제 빠진 빔을 갖다가 장빔을 저 1단으로 내려놓고 뒤로 밀어 넣을 거예요.
이거 빔은 정말 센터를 잘 잡아줘 이제. 그러나 조금 틀려도 현재 작업하는 곳이 지형이 좋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센터를 최우선으로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게차는 뭐 센터가 곧 얼마나 센터를 잘 잡느냐가 중요하죠. 빔 넣고 이제 그 다음에 요 긴 빔, 장빔 10m짜리를 요 뒤에다가 1단으로 놓을 거예요.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대로 들어서 바짝 밀어주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m 빔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죠? 세 줄. 두 개, 두 개, 세 개씩 뜨면은 아홉 번을 떠야지 이게 끝납니다. 여기는 이제 차량보다는 지금 지하차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행인이 가끔 다닙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 또는 자전거 타신 분들이 다니고 있고, 또 이제 뒤쪽 논 쪽으로 가시는 차량이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현장이면서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글로 안 가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굉장히 돌아가든지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다른 화물차들 있죠? 이 화물차들은 여기다가 밤새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현장이 시작되면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좀 있으면 치워줄 겁니다. 가끔 이렇게 택배차도 지나가고. 장빈 같은 경우는 정말 볼 데가 많죠? 제가 여러 군데 봐야 됩니다. 좌우를 잘 살펴야 되고, 위아래를 잘 살펴야 되고요. 자, 이렇게 10m 빔을 밑에서 쌌습니다. 뒤에 화물차가 나왔죠? 하나 빠져나갔고, 한 대 남았네요. 이렇게 또 하나, 또 두 개 잡아서 뜨거나 세 개 잡아서 뜨거나 또 둘, 둘, 셋 이렇게 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죠?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전기줄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전기줄에 마스타 또는 행가방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 3단지게츠 끝까지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높이거든요. 빔을 들고 그렇게 높이 들 일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화물차 사장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7개씩 놓는데도 아까 밑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얘가 8줄이 되죠? 8줄이 되면은 위에 7줄 쌓으려면은 이번에 2단부터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듣고 1단을 쌓아버립니다. 바닥이 그냥 7개라면은 똑같이 그냥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밑에 이제, 밑에는 8개거든요? 8개가 돼버리죠. 이거 놔버리면은. 자, 아까 하나까지 해도 1 플러스 7 하면은 7개, 8개가 돼버리죠. 8개를 놔버리기 때문에 그 2단 얹을 때 이 지게발이 끝까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이제 화물차 사장님들 옆에서 계속 그냥 2단부터, 이걸 2단을 얹었어야 돼요, 제가요.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가 먼저 내린 거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2단 얹으라고 이렇게 나뭇가지 놔줬는데 1단에 쌓아버리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섯, 아홉 줄이 되어버렸네요, 아홉 줄. 아홉 개면은 이 두 줄이 더 길기 때문에 저 끝에까지 2단 쌓으려면은
조금 발이 안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어버리 지게발로 그냥 뭐 안 되면 밀어버리면 되겠지만 밑에 고여놓은 나무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내려놓은 거는 2단부터 쌓는 게 맞습니다. 뭐 저 고집은 피운 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밑에도 일곱 줄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이 비매임이나 이런 철근 하차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빨리 하고 느리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고가 안 나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차량 뒤쪽에 이쪽에 사람이 지나가세요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에까지 밀려면은 한 번에 안 되죠. 이제 결국에는 내려놓고 지게발로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오늘 조림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최고로 가봤자 밑에 칸이 아홉 이상하게 아홉 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더 이상 안 밀리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발이 걸렸네. 놓고선 지게발로다 이쪽만 밀어주면 돼요. 들어간 쪽만, 한쪽만, 약간 대각선으로 놔버리면 한쪽은 먼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만 밀어주면 되죠? 그럴 경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계속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개. 이제 한 두 줄 내리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다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빔을 하차할 때 뭐 두 개든 됐든 세 개가 됐든 제가 작업하기가 훨씬 나아졌죠. 누가 안 봐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봐주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봐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봐주면은 옆에서 봐주면서 발을 더 넣으라 마라 이거 얘기를 해주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더 편하고 안전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빠른 겁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이 빔이나 지게차 동선에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봐주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 이 빔이 도는 회전반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회전반경이나 뒤쪽에 현재 상태는 저 뒤에 있어 상관이 없죠. 빔이 그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지게차가 작업을 시작 그쪽으로 빔을 들어갈 때는 저 뒤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연신 이제 덤프트럭도 들어오고 바쁘게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부터 넣어줘야죠. 아까 처음에 한번 실수한 게 계속 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이제 계속 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 쓰레기차였군요. 쓰레기 실어로 온 쓰레기차. 자, 이제 한 줄만 뜨면은 일곱 개만 하차하면은 첫 번째 차량 작업이 끝납니다. 뒤에 이제 화물차들도 다 빼주고 있어요. 아, 덤프트럭이 맞네요. 저거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차죠? 폐기물 처리하는 암늘트럭이죠. 이곳에다 이제 저 뒤에 콘크리트 철거하고 남은 이런 폐기물을 이곳에 가지고 갈 겁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죠. 이게 만약에 자 지금
이번에는 3개를 먼저 떴죠. 3개. 3개 떠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4.5톤 지게차로 3개 뜨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 2개, 모두 일곱, 한 줄에 7개니까 빔이 3번 뜨면은 딱 안전한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죠? 7톤 지게차는 훨씬 빠르죠? 이런 거 작업할 때. 크레인이 침목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게 멀리서 보면은 그 뒤쪽으로 날씨 좋은 날은 뒤쪽으로 북한산이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스카이라인이 그 북한산이 많이 지워졌어요. 안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가려져 갖고 안 보이고 있어요. 현재 이날은 날씨가 아침인데 그쪽에서 이제 해가 떠올라서 그런지 산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곳인데. 자, 이제 3개 떴으니까 2개. 2-2-3 떠도 되고, 3-2-2 떠도 되고, 2-3-2 떠도 되고, 그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대로죠. 4개를 뜨려면은 발을 굉장히 깊이 꽂아야 돼요. 이 지게차 조종석 있는 데까지 푹 들어올 정도로 깊이 떠줘야지만 4개를 뜰 수 있습니다. 엄청 흔들리죠?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빔이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한번 요동치다가 빔이 떨어질 수가 있죠? 항상 언제든지 조심 또 조심. 자, 이제 마지막 빔. 센터는 이제 나왔죠? 한번 떠보면은 어디가 센터라는 게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센터가 조금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지형에서는 센터 조금 틀린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한 대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 대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세 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두 대, 총 세 대인 줄 알았는데 네 대가 옵니다. 네 대. 마지막 차는 영상을 다 찍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대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파랗게 뭐 포장 뒤집어 씌우는 게 철근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지금 철근 작업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이쪽에 세워놓고 작업을 할 건데 뒤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안 되죠. 지금 차를 저쪽으로 대놓게 되면은 동선 자체가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이때 이제 저 차 뒤쪽으로는 절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틈없이 바짝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꼭 글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위험하죠.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뒤에 가서 뒤에 못 지나가게 하나 가림 장애물을 딱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항상 이렇게 발 집어넣을 때 그 뒤에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뭐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요건 다 10m 빔이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센터를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센터가 좀 틀려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현재 여기에 요철 부분이 있어갖고 왼쪽이 조금 높습니다. 현재 이곳은
왼쪽이 조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를 잡더라도 빔이 한쪽으로 쏠리죠. 아까처럼 이제 이곳에 차를 세워놓고 뜨면 더 좋을 텐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쁜 현장은 아니니까요. 지형지물이 굉장히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저 빔과 빔 사이에 보면은 호깔콘이 하나 서 있는데, 저기는 이제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뭔가 있습니다. 소화전인지 뭔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호깔콘으로 막아놨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 조심 안 해서 터트리면은 또 머리 아파지죠. 이 빔하차 하는 게 좋은 땅에서 하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밑에 땅이 비포장 도로에서 하게 되면은 엄청 많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한 무더기 쌓고, 그 다음 지금 왼쪽 저쪽 컨테이너 쪽 그 앞쪽으로 또 한 무더기 쌓을 거거든요. 그 세 무더기에 이제 차량 세 대를, 아니 차량 네 대를 다 하차를 해 놓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항상 밑에 1단을 다 까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깔고 2단을 쌓고 또 밑에 깔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죠. 처음에 할 때 2단부터 안 쌓, 2단을 쌓아 나오면서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작업 동선이 플러스가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왼쪽이 약간 높습니다. 센터가 안 맞은 것처럼 보이죠. 그때는 잠깐 내려놨다가 지게차를 발을 약간 틀면서 조금 더 들어가 주면 돼요. 너무 안 맞으면 그걸 분명히 수정을 해서 맞춰서 들어가야 되죠. 철근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하면은 또 위험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번엔 세 개 떴죠. 세 개를 저 위에 먼저, 아니 밑에 한 줄도 쌓아도 되는군요. 아직까지는 일곱 개니까 이제 여기 위에 한 줄 쌓아도 됩니다. 뒤에 또 한 줄 쌓고 밑에 더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4단에 7줄이니까 28개. 한 줄에 3번씩 12번만 하차를 하면은 차 한 대 끝나죠. 제가 12번 하차할 동안에 7톤이었으면은 4번이면 하차가 끝나는 거죠. 정말 7톤 지게차가 갑자기 확 땡기네요. 이런 작업할 때는. 물론 제가 오늘 빔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 대가 올 것 같았으면은 어떻게든지 7톤을 맞춰갖고 7톤을 보냈을 거예요. 네. 뭐 빔이 얼마나 오겠나 했는데 내일에 나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잖아요. 다행인 것은 이제 요즘 바쁘지가 않아갖고 그나마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천천히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마음의 부담은 없다는 얘기죠. 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게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빔은 움직이듯이 안 움직이듯이 흔들리지 않게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죠. 일을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빔 하차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하차할 수도 있어요. 각자 다 그 방식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익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방식이 100% 맞다고 해서는 안 되죠. 100% 맞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들이 안전하게 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뭐 하나씩 뜬다 그래서 또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버리니까 뭐 세 개 떠도 하나가 남기 때문에 3-3-1로 뜨는 것보다는 그래도 2-2-3으로 뜨는 게 훨씬 낫겠죠? 저는 이렇게 뜨고 있고 그때그때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뒤에 한 단 더 올립니다. 이쪽을 조금 밀어줘야죠. 이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뭐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뭔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계속 지나다니고 있다 그랬죠. 저 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제가 막아놨는데도 꼭 거기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뒤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작업 반경도 반경이지만 자재 뒤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저 뒤쪽이 지금 저 논 밭이 있는 곳이 능곡역 앞쪽 벌판인데 저것도 이제 언젠가는 다 개발이 돼서 뭔가 들어서지 않을까요? 계속 논으로 남아있을까요? 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곳이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내리고 마지막 이제 한 줄만 내리면 되죠. 항상 이제 오른쪽 꽃갈콘 조심, 라바콘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한 방에 다 약간 지금 왼쪽으로 좀 쏠렸어요. 이제 그러나 또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m 빔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차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차는 이 빔이 절단된 빔인데 뭐 이렇게 7개가 아니고 뭐 9개 이런 식으로 막 겹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빔을 몇 개를 따야 될 것인가 요거를 지게차에 앉아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가 발을 풀을 동안에 뒤쪽 가서 몇 개씩 있나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 옆에서 도와주죠. 몇 개씩만 뜨라고. 물론 눈에 보이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곳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곳은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굉장히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항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이 있죠. 언제든 조심해야 돼요. 뭐 이렇게 특히나 빔 작업을 할 때는 차분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서두르거나 해서는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서두르진 않았는데 천천히 해야 돼요. 무조건. 자,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차도 현재 이 굴삭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통행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던 곳인데 현재 막았잖아요. 이거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보나 자전거 탄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잡혀있는 것 같은데 뭐 안에 지하차도는 메인은 다 뚫려 있어요. 원래 뚫려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 부시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처음에는 저곳이 건널목이었어요. 건널목이었는데 건널목을 없애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 앞에 지금 아파트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들이 이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 전에 거기 지하차도 넘어가면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뭐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재개발을 하게 됐죠. 이곳에 재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지하차도 팔 때는 재개발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상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2차선 도로를 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철길이죠. 저게 철길 밑에 경의선 철길인데 거기까지 지하도로 뚫은 다음에 여기 지하도가 넓어도 넘어가봤자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 차선, 한쪽 지하도만 사용을 했던 거예요. 한쪽 지하도만 2차선짜리거든요. 그 양쪽으로 이제 왕복을 통행하게 한쪽 지하도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저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윤곽이 보이죠. 아파트도 이제 다 들어섰고 마지막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그 공사에 맞춰서 뒤에도 이제 4차선 도로가 되겠죠.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이게 약간 휘었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그것도 똑바로 피면서 4차선을 확장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저 철길 밑에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 앞에서부터 이제 도로를 다시 파야 돼요. 오른쪽도 저 지하도는 돼 있습니다. 메인은 거기까지 또 파 들어가면서 여기를 다시 구조 변경을 하는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게 더 힘들죠. 뭐든지 철거 재설치가 제일 힘든 거예요. 처음에 파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중간에 수정하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죠. 빨리 무사히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현장 작업이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차량 하차하고 있죠. 요것까지만 요것도 다 하차하는 영상을 끝까지 못 올려드리고 끝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작업은 다 똑같잖아요. 이제 세 대인 줄 알았는데 저 뒤에 한 대 더 와 있다는 거. 총 네 대의 빔을 하차를 합니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세 대 하차하는 중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달아놓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지 뭐 작업하다 말고 카메라에 배터리 교환하고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열심히 작업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신경 써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좀 짧은 빔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었는데 여기 아마 제 기억으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게 여러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빔이 다섯 개. 다섯 개다 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좀 무거워갖고 내릴 때 조심조심해서 내렸죠. 내릴 때 언덕을 바라보고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량까지 제가 무사히 안전하게 다 하차를 끝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